원도심과 신도시가 섞여 있는 김포시 갑 지역구. 김포 고촌읍과 김포 본동, 사우동과 풍무동, 장기동이 김포시 갑 지역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포시 갑 지역구의 현 국회의원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의정보고를 마치는 대로 21대 총선에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 예정. 이에 맞선 여야 후보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첫날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친 이는 같은 당 소속인 유영록 후보. 전 김포시장을 지낸 유 후보는 일찌감치 총선 출마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후보 등록 역시 가장 먼저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야권에서는 박진호 후보가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박 후보는 전국 최연소 당협위원장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박 후보 역시 이날 오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현역 의원의 재도전장과 이에 맞선 여야 후보들의 접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김포시 갑 지역구. 예비 후보 등록 첫날 김포시 갑 지역구에서는 유영록, 박진호 두 명의 후보만이 예비 후보에 등록하며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알렸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